계속 빼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토론도 하고 단계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재난 구조문제라는 거를 들었잖아요. 그러면서 아무래도 토대가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단계로 뛰어넘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거대한 실험을 한 거죠. 네, 그 차원에서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서로 아젠다를 잡기 위해서 네. 토론을 하고 있고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박원순 시장이 말한 전국민, 박원순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네.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게 두 개가 싸우는가. 두 분의 싸움을 보면서 이게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싸울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이 두 분의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? 싸울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이제 보편적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누구한테나 이제 동등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,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, 이걸 무시하고 층이 다른데 여기다가 똑같이 깔아봐야 그 층은 똑같이 존재한다. 근데 차라리 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다. 그 대상이 이제 타이틀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의 타이틀로 나타나는 거예요. 예전에 있었던 정치인들 주장 중에 마음에 드는 주장이 있으세요? 둘 다 아닙니다.